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인정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벚꽃이 지고 나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찾는 게 새로운 게 생겼더라고요. 뭐죠? 고사리. 아, 네, 요즘에 고사리, 이제 고사리. 고사리 거꾸로 이제 산으로 들러 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제주 고사리 요즘은 도민분들뿐만이 아니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분들까지 일부러 이 고사리 채취를 위해서 이 시기에 또 제주를 찾는다고 해요. 네. 그만큼 이제 고사리가 굉장히 크고 튼실하고 정말 먹기 좋고 이슬을 머금고 이게 살이 통통해가지고 정말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사리를 거꾸러 가다가 사고 당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최근에도 길 잃음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구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고사리를 거꾸러 가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일단 휴대전화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추위에 대비해서 여벌옷을 챙기시거나 제일 중요한 물. 예, 이런 비상용품들을 꼭 챙기셔서 안전에 꼭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자연국 리포터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네? 뭔가 얼굴이 좀 더 화사해진 것 같아요. 옷 때문인가? 노란 옷 때문인가? 노랑노랑. 네. 좀 너무 맛있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많이 다양하게 먹고 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러면은 자연국 리포터가 이제 다시 먹방으로 돌아온 거예요? 먹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뭐 소식도 전할 거리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어요. 뭐 같이 와보실까요? 봄처럼 내게 와줘. 꿈처럼 내게로.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 봄이 오면 새싹도 돋아나고 꽃도 피고 나무도 돋아나고 저의 식성도 쑥쑥 올라가고요. 저의 식성을 이렇게 잠재워줄 여기는 어디냐? 식성 4계절 좋지 않아요? 대정 오이시장입니다. 대정 오이시장. 너무 사랑해요. 날이면 날마다 열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5일에 한 번 장이 서는 대정오일시장에 저와 함께 가보시죠. 텐션이 살아나죠. 네. 표정이 훨씬 좋아 보이긴 하네요. 확실히. 제주도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오일시장인 대정오일시장. 시장 구경도 좋지만 순조들도 말씀하셨잖아요. 금강산 도시 구경. 우선 식당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대정 오일 시장 자체가 좀 규모도 좀 커지고 볼거리들,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와, 사장님. 예. 야, 이 비주얼을 보고 지금 지나갈 수가 없어. 굉장히 저처럼 꼬마꼬마하네요. 종류가 지금 많은데 어떤 게 인기가 많나요? 예, 인기 있는 게 참치하고 땡초하고. 땡초. 예, 야채. 야채. 예, 이렇게 굉장히. 아, 그런데 제가 이것만 먹기에는 굉장히 몸이 좀 왜소하죠? 그냥 9가지 다 주세요! 취향 따라 골라먹는 꼬마 김밥!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김밥을 말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즉석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춰볼게요. 아, 저 지금 진실의 미간 보세요. 진실의 미간. 기본 야채 김밥! 아, 틀렸는데요. 깻잎 김밥? 예, 깻잎 김밥 맞습니다. 빙고. 신났다. 저 다음은? 아, 여기 안에 너비아니가 보이네. 네, 빙고. 너비아니. 꼬마 김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저게 한 입에 들어가긴 하네요. 아, 너무 맛있다.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어. 순대도 맛있어 보인다. 아, 이렇게 좀 배 좀 채웠으니까 이렇게 좀 생선도 보고 봄나물도 좀 보고 좀 궁궐찌꺼리도 이렇게 좀 사볼까? 고수포항 근처에 위치한 대정오일시장은 다른 시장들보다 수산물 코너가 특히 인기인데요. 신선한 생선들 보이시나요? 이야, 옥돔. 와, 이건 조기인가? 조기가 이거 동태찌개. 우와,
우와, 야. 여러분. 제가 키가 한 192 정도 되는데, 우와, 엄청 커. 제주 은갈치인가 본데요. 요즘에 또 어떤 생선들이 좀 좋습니까? 아, 요새 나오는 북쪽이. 아, 북쪽이? 네, 북쪽이도 괜찮고. 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네. 요즘 갑오징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맛있죠. 그렇죠. 네, 지금 5월까지는 철이에요. 사장님, 언제부터 이 수산물 영업을 하셨습니까? 아, 저는 한 이제 2년 정도 됐어요. 2년? 네. 얼마 안 되셨네요. 저 어머님은 한 40년 되셨는데. 역시 어머니, 어머니에 이어서 네. 이대째 아드님이시구나. 그렇죠. 대정 올시장만의 좀 약간 장점이라든지 뭐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수산물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선해요. 그날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맞아요. 친절하고 사람 좋고 사장님네처럼 이렇게 인상도 되게 좋고 대정올 시장은 6.25 전쟁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대정 지역에 비행장과 육군 훈련소가 위치하다 보니 필요한 물자가 오가게 되었고 점차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시장이 형성되었는데요. 큰 규모만큼이나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 없더라고요. 군것질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야, 호떡이다. 와, 줄 서 있는 거 봐. 호떡 먹어줘야지. 아, 올시장에 이 호떡이나 도너츠 같은 것들은 먹어줘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금방 구워 아주 뜨겁지만 호떡은 그래야 더 맛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집만의 비법이 좀 있을까요? 있죠, 비법. 쑥입니다. 쑥! 봄이 많이 나잖아요. 어떤지 색이 약간 초록색을 띠던데. 그냥 일반 그냥 쑥떡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이거를 안에다가 꿀까지 넣어가지고 호떡을 만드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여긴 이미 맛집으로 소문나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장 안 군것질거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옥수수, 닭꼬치와 플라토그. 여기가 천국 같더라고요. 배를 채웠으니 다시 시장 구경에 나서야겠죠? 시장 안에서도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야, 각종 이 봄나물들도 많네. 두릅인가요? 네, 두릅입니다. 봄의 향기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곳.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소가 너무 좋습니다. 네. 사장님. 네. 장사 얼마큼 하셨어요? 우리요. 한 25년. 25년. 네. 여기는 뭐 기본 다 20년은 지나야 뭐 그냥 명함을 내미는군요. 맞죠. 요새 나물 뭐가 좋을까요? 요새는 지금 저 풋마늘, 마늘대, 장아찌 나물 철. 지금 이때는 딱 저거 할 시기. 아. 저 만홍지 장아찌만 있어도 밥 한 공기를 뚝딱해요. 그렇죠. 네. 만홍지라고 하는. 네. 쑥갓도 있고. 다양한 봄나물들로 입안 가득 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채소 사장님들을 만나고 제가 부랴부랴 찾아간 곳이 또 있었는데요. 어딜까요? 야, 죽집. 너무 늦게 온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 집이군요. 이 팥 칼국수를 유명한 곳. 아,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데요, 여기. 안 그래요? 가보셨어요? 네. 아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세요. 먹음직스럽죠? 아유, 너무 맛있게 드셨네요. 맛이 어떠세요, 사장? 진짜 최고예요, 정말. 와. 저도 칼국수집 하는데 네. 팥칼국수는 어머나. 한 번 먹고 나서 두 번 먹고 싶어서 다시 오는 중. 이야. 겨울철 별미. 아니죠, 대정 올시장 별미 맞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각 지역에 이게 오일 시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왜 가냐면 저는 일부러 이 음식을 먹으러 옵니다. 단팥죽도 아닌 이 그냥 구수한 팥죽. 아, 이걸 요즘에는 어디 가서 사 먹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죽집을 찾으러 오일 시장으로 옵니다. 이 꾸덕꾸덕하고 이 구수한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하다. 그릇이 엄청 작아 보여요. 대접인데. 대접이에요? 앞접시 같은데. 아, 이 맛. 중간중간에 옹심이도 얘 또 맛을 좀 더하죠, 이거. 아, 맛있겠다. 아, 이거 화려하게 반찬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 죽, 이 팥의 이 구수함을 느끼는 이 죽맛, 여러분. 시장을 오세요. 시장을 오시면 이런 귀한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시장으로 오세요.
이대로 가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마지막 디저트까지 든든히 챙겨 먹어야죠. 마지막은 소화도 잘 되는 제주 전통 음식 빙떡입니다. 이 고소한 맛의 이 빙떡. 와, 떡이다 떡. 와, 어유 빙떡. 어유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오, 예. 빙떡이 다 있네요. 예. 야, 저같이 제주도 사람들은 빙떡을 많이 먹어봤으니까 좋은데, 예. 우리 관광객분들이나 도민들이 좀 생소할 텐데 이게 좀 많이 팔려요? 예, 예. 관광객들 많이 찾으세요. 아, 제가 좀 포장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팔아요? 팩에 5,000원. 한 팩에 5,000원? 와, 양이 꽤 많은데요? 그럼 하나 포장해 주세요, 사장님. 예. 야, 맛있겠다. 오히려 저거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싱싱한 수산물에서부터 농산물과 생활용품, 그리고 맛있는 먹을거리들까지 물건 많고 정도 많은 대정오일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손 가득입니다. 우리 상인분들이 다 나눠주셨어요. 생선도 주시고, 건어물도 주시고, 우와, 빵도 주시고. 와, 여러분, 이렇게 인정이 넘치고 마음이 풍부한 이런 상인분들이 계신 곳, 대정오일 시장으로 여러분, 봄나들이 오세요. 네, 오일 시장 가셨다가 보니까 두 손, 양손 가득. 그러니까요. 거기다 뱃속까지 든든하게 채우고 오신 것 같아요. 네네. 네. 하, 이렇게 덤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 그 재래시장에 가면 뭐 사장님과 이게 대화도 나누고.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덤도 받고 좀 깎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문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배가 또 꺼져. 그렇지. 그럼 또 하나 또 먹어야 돼. 아. 또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 뇌가 움직여. 네. 운동이 돼. 또 배가 꺼져. 또 먹어야 돼. 아니. 하루 종일 있겠는데요. 핑계가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좋은 곳이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서귀포 대정 오일 시장은 언제 문을 여는 거예요? 네, 네. 그 제주도의 각지의 오일 시장은 이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대정 오일 시장은 1일과 6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일과 6일. 그런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네. 여기 앞으로 다가올 5월 31일, 31일이 있는 달은 31일은 열리고 6월 바로 다음 날인 6월 1일은 안 열린다는 거. 아하, 그러니까 이틀 연속 그렇게 붙어 있을 때는. 네, 맞아요. 예, 네, 모습포 대정오일장의 특징입니다. 네. 네. 31일이 있는 달은 열리고 다음 날 1일은 안 열린다. 차고 없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뭐 그 팥 칼국수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 그 팥에 그 정말 이게 이렇게 배지근한 느낌의 따뜻한 그 칸 가득 채워진 그 팥 안에 또 이 새알도 들어 있고 칼국수로 먹을 수 있다는 이 묘미. 무엇보다 아까 그 사장님 칼국수 집 하시는 맞아요. 사장님도 오셔서 드실 정도로 맛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천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아까 전에 그 꼬마 김밥 있잖아요. 꼬마 김밥이 꼬마 김밥.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커 보였거든요. 저는 네. 한입 도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전? 저는 우리 자영국 쌤이 뒤통수가 넓으니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땡초김밥 추천하는 데 해드리겠습니다. 땡초김밥 네. 저도 한번 꼭 먹으러 이번에 봄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자영국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정정우 리포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 고사리 같은 남자. 네. 정정우입니다. 고사리 매력 있는 남자라는 뜻이죠. 꺾어도 꺾어도 꺾이잖아요. 네. 자, 정정우 리포터 오늘 어디 누구 만나고 오셨나요? 자, 이번 주부터 우리 3일 동안 제주 뿔소라 축제가 바로 우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얘기 들었어요. 이 해산물처럼 싱싱한 그러한 먹거리가 다양한데요. 오늘 제가 만나본 분도요. 이 해산물과 관련된 분이십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오늘 우리 정정우 리포터도 먹방을 찍고 온 거예요? 오늘 먹방 너무 많은데? 먹방을 하고 싶었지만 저는 대신 마음으로 먹고 왔습니다. 저의 역할은 바로 우리 제주 삼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임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쵸. 먹는 거 대신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많이 먹고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도 따스한 기운이 완연한 봄날 바다가 아름다운 구좌읍으로 떠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쁜 바다를 자랑하고 있는 세화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의 힌트가 바로 이 장소에 있다고 하는데 저기 이제 우리 해녀분들이 계시고 바다, 해녀,
해산물이구만, 해산물. 멍게, 소라, 전복. 야, 맞죠? 근데 멍게, 소라, 전복을 아니요. 인터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해녀 박물관인데 여기가.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느 분일까요? 함께 확인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오래된 작업대와 능숙한 가위질.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50년 세월 해녀 곁을 묵묵히 지켜온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눈부신 이곳은 구자읍 세화리. 해녀 간판이 붙은 한 가게를 찾아봤습니다. 화실인 듯 각종 재료와 도구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계신데 어느 분이... 아니, 사장님,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 해녀 잠수복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 오늘의 주인공은 해녀가 아니라 해녀들의 필수품인 해녀복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이거 원래 어머니가 했었어요. 처음에는 뭐 어머니한테 용돈 받으면서 이거 시작한 거라 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는 뭐 지금까지 왔어요. 사장님은 해녀들만 보면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다는데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물질 해가지고 성게 잡아오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청계에 가가지고 성게 가득 기억나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물에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불 쬐고 또 몸도 녹여가지고 또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잠수복 입고 하면은 거의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해녀들이 또 벌어먹고 살잖아요. 돈도 벌고. 해녀들이 덜 고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하시는 사장님. 해녀복뿐만 아니라 추운 바다에서 손과 발을 보호해줄 고무버선과 장갑도 만드십니다. 이런 노력으로 가게에는 동네 해녀분들로 항상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이게 만드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와,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되게 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쁜 사장님을 위해서 일일 직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손이 부었잖아요, 보니까. 네. 어서 오세요. 삼촌 오셨네. 네. 뭐 필요하세요? 뭐 필요하세요? 아무 필요 없어 난. 왜 필요? 그럼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럼 여기? 구경하래. 구경하래? 구경하러 오셨어요? 다른 가게 말고 여기 오신 이유가 있어요? 나? 네. 자꾸 오는 데니까. 자꾸 오는 데니까? 아, 여기 단골이 몇 년 단골이세요, 우리 삼촌은? 아이고, 50년들 넘었는데. 50년 단골? 아니 우리 사장님이 여기 가게 운영한 지가 30년밖에 안 됐다는데 무슨 50년 거짓말? 50년. 에이 우리 삼촌 무슨 거짓말 또 뭔가 있어 보여요. 대표님 하기 전에 나가 하다가 물려줬거든. 아이고 어머니이신 거예요? 회장님 회장님이세요. 아이고 어머나 어머나 회장님이셨네요. 아 그 어머니이시군요 지금. 그런 거네요. 어머 어머. 자 직접 누구신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해녀 잠수복 만드는 정부미자 자식까지 물려주고 이제 나는 손 놨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고무 해녀복을 보게 된 어머니. 기술을 배워와서 제주에 처음으로 고무 해녀복을 선보였는데요. 단불이 순사니까 이거는 두불도 없고 이거는 단불이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다 해서 그냥 밤에도 만들고 낮에도 만들고 이런 노력으로 어머니의 솜씨는 육지까지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긴 또 다른 지역에도 해녀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줄자 없이 대충 눈대중 그러면 보더라도 눈대중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저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가슴 둘레가 너는 96 96 아니면 98이야기 100기요? 96이 잘했으나 거의 비슷했어요. 아니, 조금, 조금 거의 비슷했어. 제가 전날 많이 먹어서 아 그렇죠? 이 센티는 옷 두께인 걸로 이해해 주실 거죠? 아니 아니 이제는 며느리에게 재단 기술을 전수 중인 어머니 끝날 때마다 작업을 지켜보시는데요. 30년 경력의 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처음 배울 때처럼 잔소리가 이어지는데요. 때론 어머니의 이런 꼼꼼함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총각 때 일하다가 어머니하고 싸워가지고 집도 나가고 그랬지 뭐. 집에도 한 안 들어오고. 근데 이제 결혼 생활하고 하니까는 일단 아기가 있고 하니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죠 이제는.
발목 잡혔지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매일 노력한다는 아들. 자기 책임감이 있어가 잘해. 그거 잘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잘해 자기. 말로는 아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도 해녀복 배달에 동행하며 아들의 일을 돕는데요. 배달을 마치고 모자가 바다를 찾았습니다. 마침 바다에서 막 물질을 하고 나온 해녀에게 가서 안부를 물었는데요. 3일이엔 한 건디.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시네요. 해녀복을 만들어 온 어머니도 한때는 해녀였습니다. 옛날 우리 나도 잠들 해놔서 그 생각.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데? 어떤 기분이 좀 초라하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생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벌지만은 우리 숨 안 쉬면서 작업하니까 옛날 나도 저리 해놨구나. 어머니는 해녀를 보며 고생했던 옛날의 기억들을 잠시 떠올려 보는데요. 누구보다 해녀들의 힘듦을 잘 알기에 몸이 허락하는 한 해녀복 만들기를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은 항상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밖에 나오니까는 이거 해녀들 물질 하려고 보고 하니까 어머니 많이 고생하던 것도 생각나고. 나도 이제 이 앞으로 고생을 생각하니까 기가 차다. 나 고생해난 거 물려받는 받을 거니까. 애들도 아직 어린디, 세 명씩이나 있는디. 그것들 다 키워질 해면은 뭐 잠수부 열심히 만들어야지. 무뚝뚝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는데요. 진심이 올라올 때겐 꼿꼿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뭐 할 말은 없고 하여간 뭐 사랑하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말밖에 할 거 없어. 어머니 이제 잠수부 이제 그만 손 놓고 하라고 해도 어머니는 절대 손 놓으실 분이 아니고 걸어 다니는 하나는 계속 내가 잠수복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해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해녀복처럼 서로의 곁을 지키는 어머니와 아들. 바로 그 마음이 해녀복 장인이 물려주고 싶은 솜씨가 아니었을까요? 춥지 않아요? 안 추워. 그 어머니가 하시던 그 해녀 잠수복 만드는 일을 아들이 한다는 게 굉장히 정말 특별하게 보였거든요. 뭐 남자도 뭐 해녀 잠수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꼼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에 그 얘기 들었어요. 춥지 않요?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그 아들의 효심이 담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느껴져서 감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그 가게 안의 분위기가 따스한 정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어머니께서 원래 87이 되셨는데 그래요? 이 일을 50년 넘게 해오시다 보니까 뭐 팔, 다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안 쓰시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사를 맞으시면서 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일을 못 고 계시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아까 화면 보았듯이 일일이 다 직접 손으로 한땀한땀 제작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여기저기 몸도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도 이 어머니의 고무 해녀복 덕분에 또 웃음 꽃피는 곳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해녀 물질에도 큰 변화가 생겼고요. 또 보온성이 나름 보장되다 보니까 이 작업 능률도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이 해산물 수확에도 더욱더 활기가 돋구해서 참 서로 좋지만 우리 어머니 몸이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잠수복 언니라고 불리신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앞으로 좀 더 건강하시고 어떻게 보면 해녀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뒤를 잘 받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로그인 제주와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 전망대가 함께하는 코너죠. 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들 만나볼 수 있을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시사 전망대 시간. 오늘도 제주민의총의 김동현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제2공항 기본 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금 도민 경청회가 진행 중입니다. 경청회란 말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총 4차례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 진행을 했고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 근데 좀 파행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두 번 모두 서로의 고성과 비방이 오가는 자리가 되고 말았다. 말 그대로 경청이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두 분 혹시 경청회 가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보도를 통해서는 보도는 봤습니다. 예, 저도 보도로 봤습니다. 경청회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아, 예. 우선 법률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예. 아,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은 경청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경청하겠다는 것인지, 예, 예.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제 경청하겠다는 것인지. 예, 예. 근데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주체를 보면 제주도거든요. 예. 그럼 도가 경청하겠다는 것인데, 근데 경청이라는 말을 저게 찾아봤더니, 예. 말을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적인 심적인 상황, 예, 예.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게. 근데 공청회는 어떤 의미냐면 법적인 용어니까 이것은 그거는 행정기관이 어떤 의견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그 의사를 들어보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경청하고 차이가 있다면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게 저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청회의 진행 방식은 전혀 경청하는 것이 아닌 것 아닌 같아요. 것 같은. 아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경청회라고 발표가 나오니까 도민 여러분들 중 몇 분이 아, 우리가 가서 들어야 되는 자리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야 되는 거냐 묻고 싶고 만약에 이게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정책 결정권자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 예. 그분들이 와서 들어야죠. 근데 이게 비유를 하자면 이게 뭐가 됐냐면 갑은 빠지고 을들의 전쟁이 돼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8년 동안 이제 찬성 의견을 가지신 분들, 예. 반대하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 주장에 대해서 예. 확증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 이대로 가면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예. 말씀하시라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을들의 전쟁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결정권자나 이 경청회를 예. 주최하는 제주도가 상당히 어떤 그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허점을 보였다. 허점을 보였다. 이런 식의 경청이 안 된다. 이건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성을 지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러면 상처는 깊어지고요. 예. 이해는 더욱더 불가해집니다. 그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들의 전쟁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설득과 합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또 하나의 추가된 요식행위나 네. 절차일 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까지 두 번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방식 그리고 일정 예. 또 참가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세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됩니다. 아, 예. 그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랑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예. 뭐냐 하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따로따로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예, 그런 예. 자리라면 진짜 경청이라는 말이 될 거라고 봐요. 나쁜 말로 하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예. 찬반 단체의 구성원들이 일부 존재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논리적인 어떤 설득보다는 그분들이 걱정하는 얘기를 정책 결정권자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들어주느냐 이 예.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청회란 말도 이상하고 예, 또 형식도 잘못되고 예.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그러면 결국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건 요식행위고 그럼 제주도가 요식행위를 왜 하느냐. 결국 책임 벗어나려고 예, 예. 이런 비난을 제주도가 피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행정적 절차로 보면 최종적인 절차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그게 몇 시간이 됐든 예, 예. 밤샘 토론이 됐든 그 정책적 결정이나 행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들고 나면 그다음에 찬성하신 분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고성이거나 서로 비아냥을 하거나 심지어 여기서 뭐
빨갱이 뭐 이런 말까지 오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까? 그게 말씀하셨던 을들의 전쟁이 을들의 전쟁이죠. 이걸 이런 을들의 전쟁을 제주 도나 국토부가 붙이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향후 경청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도민회의 측에서 열어놨더라고요. 네. 이럴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그럴 같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 이런 식의 경청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식의 문제인 거잖아요. 찬성 예. 반대를 지금 갖다 놓으면 예.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행정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예, 예. 생각을 좀 하시고 좀 예,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사실은 같은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보이콧을 한다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 항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이유는 예. 그렇게 돼버리면 그 판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예. 가장 안타까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 이런 방법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예. 도정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드 사인이 딱 켜진 거예요. 아. 뭐 당사자라고 하는 게 뭐 사람만은 아니고요. 예. 뭐 단체까지 포함인데 그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향후 경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예.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예. 예, 지금 방식으로 그냥 가는 것은 아마 도민들에게 지금 도정이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겨주는 예.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그러라고 이제 도청에서 고도의 정무라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정무라인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오영훈 지사가 도정 질문에서 이 관련된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경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파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다만 오영훈 지사는 관련해서 그 정도의 주장은 서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정도면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만은 방식에 대해서는 좀 개선점을 좀 생각해 보겠다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개선 방안이 있다면은 한 번씩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의견 교환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찬성 쪽과 반대 쪽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예. 진짜 걱정하는 게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자리를 만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근데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그 한풀이하는 자리밖에 안 아니 그렇게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렇게라도 그래서 국토부가 못 오면 제주도가 예.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들을 정리해서 예. 예. 전달하는 거고요.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소중한 제주 도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이런 차원에서 고민한다. 예. 그분들도 뭐 지금 보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예. 다 의견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 때 수기형 민주주의 예.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예. 예. 진짜 이제 수기가 필요한 상황이지거든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경청을 하겠다는 도청의 도정의 의지를 표현했다면 예. 수기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도정의 몫입니다. 예. 그 몫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그 뭐 날선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좀 빨리 좀 이게 어떤 방법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답답해라. 아유 답답해. 자 오늘 뭐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은 그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임 지사 시절에도 그 여론을 듣겠다,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찬성에 대해서는 여러 카테고리를 달아서 다 자세하게 그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반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기타 의견 하나로 묶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말이 아예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그걸 또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썼던 적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의견 수렴과 전달 방식은 그런 일들은 없이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가감 없이 제주 도민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두 분이 얘기하신 그 안에서 좀 잘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모든 도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아무튼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도민 경청회가요. 무려 두 번 만에 파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 모두 찬반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고성과 야유가 쏟아지거나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찬성과 이 반대 단체의 좀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있는데 네. 이 타이틀이 경청회잖아요. 정말 도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것도 행정기관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찬성단체, 반대단체의 의견들을 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좀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갈등이 적절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이번 순서는 문화 코너 시간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 중에 네, 하나인데 저도요. 기대가 항상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제주의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전시회를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 풍경 속에서 자연의 표정을 찾고요. 그리고 사람과 역사를 표현하는 두 전시회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강력해진 끼와 재능으로 똘똘 뭉친 네. 우리 도민 리포터 네. 함께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에 집중해주세요. 이분이 혹시 도민 리포터신가요? 왠지 그런 것 같은 포스가 느껴지죠? 마치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전화 벨소리마저 드라마 같은데요. 여보세요? 에? 어디라고요? MBC 도민 리포터요? 제가? 정말이요? 진짜? 굉장히 상큼 귀여우신 분이었네요. 재밌는 분이시네. 아, 오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 흥이 폭발했어요 지금. 예, 멈추지 않아요 지금 춤이. 예. 아니 봐, 아빠가 뛰었어, 도민 리포터. 이야, 아빠가 엄청 기분 좋다. 아니 봐, 오늘 가자. 아빠 뛰고 가자, 가자, 가자. 아, 이분 어쩔 거예요? 정말 행복하신가 봐요, 도민 네. 리포터 함께하게 돼서. 지금 옆에 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오, 이미 SNS에서 상당히 끼를 펼치고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도민 리포터 이현석입니다. 첫 번째 전시관에 도착했는데요.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큽니다. 이 떨리는 마음 안고 첫 번째 전시관으로 가볼게요. 갑시다, 갑시다, 가볼까? 후, 가볼까? 이분은 아주 끼가 많으신 분이네. 본 듯한데. 하림아, 여기 돈 내 거 같은데? 100% 돈 내 거야. 아빠랑 같이 갔었잖아. 여기 개울가. 기억나지, 하림아? 여기 돈 내 거가 맞아. 오~ 느낌 있는데. 오~ 와, 대박이야. 하림아, 여기는 작년에 갔다 온 천지연 폭포 같은데? 너 딱 보면 기억날걸? 이 폭포는 요 돌 사이사이.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가보자, 여기. 여기가 맞는지 틀린지 알겠지, 아리마? 근데 뭐 색감도 약간 흑백이죠. 강아지 털을 이렇게 전시를 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리 봐도 강아지 털 같단 말이지. 시청자 여러분, 제 이력으로는 도저히 이 작품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을 빨리 모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 불러볼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도민 리포터 이현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영광입니다. 이번 전시회 콘셉트가 어떤 걸까요? 원래 그 이사장님 서명숙 회장님이 제주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금수저보다 그 이상의 다이아몬드 수저다. 네. 그 정도의 표현을 네. 하시더라고요. 엄청난 특혜죠. 그렇죠. 네네. 특혜고. 근데 제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이 수풍석님을 저는 그렇게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네. 바다가 물론 깨끗하고 좋고요. 바람이 무채 바람과는 다른 어떤 그런 바람이 항상 불고 자꾸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게 제주구나, 이랬었지, 이게 계속 있었으면, 후세에도 그게 남아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그런 걸 느끼셨으면 그런 바람이고. 제주분들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색감으로 표현을 달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 제가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이 물안개 사진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속이 답답하고 그럴 때 물안개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 물안개 사진을 어떻게 촬영하신 거예요? 이게 물안개가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네. 이게 뭐 보시다시피 제주의 바닷가를 거닐면 흔한 풍경이잖아요. 네. 돌, 까만 돌이 있고. 네. 이게 사실 그 태풍이 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하얀 게 저기 물안개가 아니고 파도예요, 파도. 아니, 파도인가요? 네, 파도를 좀 노출을 오래, 장시간 네. 노출을 시키면 이렇게 뿌옇게 이제 물안개 같이 나오는 거죠. 자연이란 것이 얼굴이 만약에 있다면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표정을 저는 좋아했기 때문에 이 표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여기 간 거죠. 네. 태풍 불 때도 가고 계속 가시. 예, 물이 빠졌을 때도 가고. 예, 그러니까 그게 감성을 좀 넣는다고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사진인인데 수묵화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러게요.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흑백이 주는 그 약간 생소함,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편안한 느낌, 네. 평정심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전시 현장에 왔을 때는 그냥 보다 그냥 가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지금 이 작품들을 보고 나서의 느낌은 힐링, 마음의 편안함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작품만 보기에는 좀 아쉽죠? 그럼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하림아, 아빠 잘하고 있지? 잘할 거야. 하림아, 응원해줘. 알겠지? 아, 정말 딸바보 아빠예요. 여기도 뭔가 사진일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는 좀 색감이 확실히 있네요. 네. 사진이 너무 선명한데? 이거 봐라 이거. 와. 감독님, 이 그림인데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우리 작가님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작가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도미니 파타 이현석입니다. 아, 예. 이명복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작가님. 아, 별말씀. 그곳을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 문구가 이 포스터에 먼저 들어오는데. 네. 되게 이제 풍경이라는 게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이제 그 풍경을 보는 사람은 풍경의 변화를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적게 느끼는 사람도 네. 있지만 그 속에 그 숨어 있는 어떤 역사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볼 수 없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제목을 그곳을 가면 다시 볼 수 있을까 약간 애잔하게 이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히려 앞에는 우리가 사진을 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색감이 있는 그림인데 사진 같은 느낌도 들고. 잠깐, 이 그림에 있는 집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떠 있는 집은 아니죠? 네. 이 집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 아트 레지던시에 이제 2014년도부터 참여를 했는데. 네. 처음 참여했을 때는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집이 있었어요. 아, 실제로 있었는데 그 동네 분한테 여쭤보니까 한 250년 정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고 그다음에 건축 양식도 요즘에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양식이었는데 2년 후에 다시 가보니까 이 집이 이제 이 동네 분들도 상당히 아끼는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철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약간 추모하듯이 아.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잘 가라. 그래서 이제 꽃도 그려놓고 이제 이 그림을 그때 동네 분들도 이제 같이 전시 오픈 날 보시고 이 건물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었다 이렇게들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했던 그림입니다. 그림이 단지 제주의 자연만 아니라 이 작가의 어떤 추억, 감정들을 좀 잘 담아낸, 따뜻하게 담아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오시는 그 관객분들이 어떤 걸 좀 느끼고 하셨으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제가 제 위주로 만든 이제 풍경이긴 하지만은 이 자연의 어떤 그 풍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하고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도민 리포터 해보니까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 설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 행복감 평생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저처럼 도민 리포터 지원해 주실 분들은 밑에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이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춤 한 번만 춰주세요. 네. 갑자기요? 확실히 춤출 때 매력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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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문워크까지 하시는데요. 이 문화프로가 갈수록 인기를 얻는 이유가 여러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저는 전시회를 보면서 이 전시를 보면서 제주의 이 속을 들여다보는 표현 방식 또 우리가 느끼는 방식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한 분은 흑백의 사진으로 제주를 표현했고 맞아요. 한 분은 선명한 색감의 그림으로 이 제주의 풍경과 또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보니까 각자만의 이 표현 방식에서 나오는 제주의 모습이 참 신기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시만 즐겼던 게 아니고 그 전시를 정말 또 재밌게 전해준 네. 우리 도민 리포터 이현석 도민 와, 리포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더 강력해진 끼와 그리고 마지막에 그 활용점점 네, 춤까지 네. 네.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장정 그리고 아나운서도 춤 잘 추잖아요. 그렇죠. 조금? 저는 일단 다 잘한다고 먼저 네, 말부터 그러니까. 하니까요.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없습니다. 네. 당황하지 자 이렇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면요 네. 아래 메일 주소로 지원해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해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게 됐잖아요. 네. 네, 제주 생존자들이 직접 창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제주 문예회관에서 열리는데요. 전시는 내일부터 4월 20일까지고요. 그림과 도자기 그리고 사진 작품 등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요즘 제주에서도 그 화재 사고가 종종 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전국적으로도 사실 이런 그 산불 때문에 큰 경각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우리 주변 가까운 곳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근 5년간의 이 봄철 화재 원인을 살펴봤더니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뭐였을까요? 부주의였다고 해요. 부주의.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화재라는 거잖아요. 이번 봄철에는 이런 것들 좀 상당히 주의를 하셔서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봄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